네, 오늘 TK 파이터가 정말 너무 잘 배우셔서 네. 네, 바로 스파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스파링인 거죠. 네. 룰이 아까 킥복싱을 배우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킥복싱과 다른 거에 제가 클린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킥복싱은 이제 대표적으로 K1 룰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K1 룰이 니킥 연속 두 번 이상 금지였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엉겨붙어 있으면 쟤네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무에타이에서는 공격이 연속된다면 무한 니킥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3분 2라운드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팔꿈치 공격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희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까 클린치를 네. 하고 나서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클린치를 하고 나니까는 체력이 쭉 빠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킥복싱과 좀 다른 게 네. 이 클린치 싸움이 사실 절반이에요.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진짜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킥복싱에서는 네. 이 클린치를 제한한 거고 네. 또 클린치 붙었을 때는 네. 힘 쓰는 게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기기도 네. 하고 네. 네, 밀기도 네.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순간에 체력이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클린치를 했다가 네. 저는 클린치 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관장님께서 그냥 클린치를 떨어지자마자 바로 네. 공격이 날라오니까는 네.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 속도랑 그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관장님. 네. 네. 사람들이 진짜 네. 긴장을 늦춘 순간이 네. 이 붙었다가 네. 딱 떨어지는 순간 네. 아, 공격이 끝났구나라고 네. 느껴졌기 때문에 네. 한번 바로 네. 공격을 하는 게 네. 정말 이건 꿀팁이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시합을 네. 나가게 된다면 네. 이 떨어지는 순간에 꼭 한 번씩 공격을 네. 날려보세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아, 그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아, 좀 쉬었다 하자는 네, 그런 네. 의미로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합은 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네. 상대방은 계속 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가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공격을 네. 확실하게 클린히트를 치고 나면은 네. 사람도 모르게 보고 있습니다. 잘 맞았네. 근데 이때의 긴장을 놔요. 이때 네. 내가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 네.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또 이거를 네. 역이용하면 네. 내가 빵빵 빵 때리고 나서 상대가 때리죠. 그때 내가 카운터를 치죠. 그럼 난 1초 빠르게 상대방한테 카운터를 그러니까 네. 내가 클린히트를 시키고 나서 내 네. 자신이 네. 좀 더 이제 그 다음 거를 예, 생각해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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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때린 거에 이제 취해서 예. 아, 잘 맞았네. 아,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네, 또 되게 좋은 네.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도 스파링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부족한 점을 네.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면은 예. 딴 거보다는 네. 하단이 조금 취약했습니다. 아, 하단. 네. 하단이 맞습니다. 좀 취약했고 네. 이제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네. 킥 자체를 다리로 네. 방어해요. 뭐 기대킥을 차면 예. 네. 이런 식으로 방어한다든가 예. 로우킥을 차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다리를 자주 예. 맞게 되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예.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묶이게 되고 움직임이 둔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리에 좀 더 예. 신경을 쓰시고 예. 만약에 상대가 찼을 때 살짝만 들어서 커트 해주십니다. 살짝만 들어서 네. 커트. 네. 그리고 예. 입식 경기를 나가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무에이타이 킥복싱을 배웠다면 미들킥을 차면은 들어 올리죠. 예. 하단에 내가 몇 번 깔아놓으면은 네. 뭐 하이도 노릴 수 있고 예. 미들킥을 찬 척하면 다리가 예. 올라간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걸 아까 예. 일부러 방송에 좀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걸 안 들어주세요. 그 저 한 가지 네. 아까 또 제가 당황스러웠던 점이 제가 이렇게 미들킥을 딱 찼는데 네. 관장님께서 이렇게 잡고 네. 안 놔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빼보려 했는데 그걸 손도 네. 안 닿고 네네. 계속 관장님이 잡고 이렇게 도리도리 해서 거기서 또 체력이 빠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한 번만 예,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네. 킥을 잡았을 때 네. 제가 일부러 안 올렸는데 네. 잡았을 때 이제 이 발목 쪽에 잡았잖아요. 네. 그럼 엄지손가락 따봉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네.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면 내 상체를 들어 올려주고 그럼 아프죠? 네. 아파요. 네. 무에타이에서는 잡은 상태로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킥을 잡았을 때 내 네. 체중을 이쪽으로 실어주면서 네. 일단 얕게 잡으면 차고 나오는 방식이 있고요. 네. 조금 깊게 잡혔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찹니다. 그리고 옆차기 할 수 있고 예. 만약 너무 세게 잡혔어요. 안 빠져. 예. 그럼 내 체중을 실어서 목을 예. 이렇게 같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달려오면 들게 돼요. 그럼 시합에서는 예. 어떻게 해요? 난 체력 빠지죠. 예. 난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 체중으로 찍어 누르면 결국 내려가요. 이렇게 깊고 갈 수 있죠.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